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안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TPE입니다. TPR은 이전 동영상에서 TPR에 관한 동영상 1번과 2번을 제작하였었습니다. 그 여러분들께 알파벳 A부터 Z까지 기본 동작에 관한 그런 제작을 하려 하였는데 있는 동영상을 정리해 보니까 빠진 알파벳도 있었습니다. 현이 동영상에는 교사들을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어린이들이 함께 리액션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TPR 동영상에는 순서에 충실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배우신 명령어와 조금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린이들을 지도하실 때 정해진 문장과 명령어, 정해진 순서를 꼭 지키셔서 지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외국인 선생님이 각 단어에서 모션, 율동을 표현하죠. 이런 표현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수업에 적용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알파벳 파닉스 수업에는 이 TPR 수업을 하실 때와 하지 않을 때의 효과가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익히셔서 TPR 수업을 알파벳 파닉스 수업에 적용하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 TPR 교육을 섭렵하시면 여러분들이 알파벳 파닉스 수업에 정말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 선생님의 모션을 잘 살펴보시며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TPRE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비디오에서 보셨듯이 제일 먼저 1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선생님이 정해준 순서대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은 소리를 듣기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영어가 제2언어이기 때문에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단어를 말하면 아이들이 따라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나라 어린이인지가 위에 두 방법 중에 나만의 방법으로 정하는데 결정의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 선생님이 하시는 1단계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lf, elf, elf. Elbow, elbow, elf, elbow. Elephant, elephant, elf, elbow, elephant. Egg, egg, elf, elbow, elephant, egg. 2단계에서는 모션을 하는 단계입니다. 선생님이 모션을 하면 어린이들을 따라합니다. 첫 번째 카드로 두번 모션을 하고 어린이들이 따라합니다. 두 번째 카드로 두번 모션을 하고 어린이들이 따라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를 다시 리뷰합니다. 세 번째 카드로 두번 반복 모션을 하고 어린이들이 따라합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를 다시 리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카드로 두번 반복 모션을 하고 어린이들이 따라합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를 다시 리뷰합니다. 그럼 다시 2단계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Now stand up. You're going to pull your elf ears. Pull your elf ears. You're going to touch your elbow. Touch your elbow. Once more. Pull your elf ears. Touch your elbow. And roll your elephant nose. Roll your elephant nose. And crack your egg. Crack your egg. Once more. Pull your elf ears. Touch your elbow.
roll your elephant nose, and crack your egg. 3단계에서는 선생님이 해당 카드를 보여주며 단어와 문장을 지시합니다. 3단계에서는 앞 2단계에서 배운 모션을 기억해서 어린이들은 액션을 합니다. 첫 번째 카드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어린이들은 모션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는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I'm going to sit down and you're going to stand up. Pull your elf ears. Touch your elbow. Wave your elephant nose. Crack your egg.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단어를 무작위로 섞어서 말하면 어린이들은 소리를 내서 단어를 말하고 동시에 모션을 합니다. Now I'm going to jumble it up. Touch your elbow. Crack your egg. Wave your elephant nose. And pull your elf ears. Now I'm going to jumble it up one more time. Wave your elephant nose. Pull your elf ears. Touch your elbow. And crack your egg. 오늘은 TPR 2를 만나보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알파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동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영어미술교육과정 김희영을 네이버에 서치하시면 되며 1년에 4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교육 형태는 온라인 수업과 화상 수업입니다. 영어미술은 법인 영어미술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교육기관이 운영 예정입니다. 영어미술 교재를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네이버 쇼핑몰 아티키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